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일반 점표 입력하는 방법과 당좌자산 거래 입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표 입력은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그 거래 자료 입력하는 메뉴가 두 개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일반 점표 입력이 있고요. 두 번째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은요. 부가가치세 신고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그의 나머지 모든 자료는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다 입력합니다. 아직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지 않았으므로 일단 부가세가 없다는 전제하에 모든 거래를 일반 점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을 학습하고 나서 부가세 신고 거래 자료 입력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학습할 급수를 맞추시고요. 회계 1급 그리고 회사 주식회사 영준으로 선택하고 네,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표 입력 메뉴가 가장 좌측에 위쪽에 좌측에 있는데요. 일반 점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두 개가 있다는 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일반 점표 입력을 클릭하면 네, 자료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5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나오고요. 회계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잡았으므로 12달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거래가 발생한 일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거래가 발생한 일을 입력하는 건데 거래가 1월 1일 날 발생했다면 1월 1일 이렇게 치시는 거고요. 1월 2일 날 발생했다면 1월 2일 이렇게 쳐가는 겁니다. 1월 3일날 발생했다 1월 3일 이렇게 쳐가는 거고요. 1월 4일날 발생했다 1월 4일 이렇게 치는 건데 문제가 위에서 계속 치려면은 불편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거래가 해당되는 달에 여러 건이 있을 때 즉 1월에 여러 건의 거래가 있다. 1월에 거래가 여러 건 발생했다라고 그런다면 이 1 자리에다가 1을 입력하지 마시고 엔터를 칩니다. 공란 상태로 만들라는 거예요. 1호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서 엔터 치시면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렇게요. 밑에다가 길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 4 거래 일자별로 쭉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에다가 1을 써버리시면 1을 바꿀 때마다 2에 올라가서 바꿔야 되고요. 위에 1을 쓰면 곧바로 밑에 1이 찍히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1을 바꿀 때마다 1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월에 거래가 한 10건 된다 그러면 뭐 9일까지 하고 10일 하려면 또 1 올라가서 바꾸고 그 다음에 자료 넣고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꽤 불편해요. 네, 그래서요. 일자 넣는 방법은 사용하는 사람 마음인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해당되는 달에 거래가 몇 건이 안 되면 일자까지 써서 입력하시고 상단에 그러지 않으면 밑에 하단에다 1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이쪽 1란에다가 1을 입력하지 마시고 밑에 있는 1란에다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거래를 자료를 넣으면 이렇게 번호가 나오는데 이게 점표 번호입니다. 이게 두 번째 번호라고 나오는 건 점표 번호를 말하고요. 이 번호가 잘못됐을 때는 이제 번호 수정을 눌러서 수정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으로 가게 되는데 구분에는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 5번의 결산 차변, 6번의 결산 대변이라고, 총 6가지가 나옵니다. 그 6가지가 나오는데 5번하고 6번은 결산 시에 써야 되니까 쓰시면 안 되겠고요. 1번부터 4번을 가지고 결산 전까지 모든 자료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의 출금은 어느 거래를 입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냐면요. 예, 다음과 같은 거래일 때 사용합니다.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의 현금 나올 때 사용합니다.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의 현금일 때 사용합니다.
예시 보겠습니다. 1월 1일 충남 상해로부터 전자제품에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이 부분 계약금은 선급금이고 현금은 현금이죠. 예, 선급금은 채권에 해당이 되고 예, 자산의 증가임으로 차변했어야 되고 현금은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했어야 되잖아요. 이 거래를 입력하고자 한다면 출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1번 출금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1번 출금 이렇게요. 예, 출금 선택하시고 선급금 이렇게 넣으면 예, 계정 과목란에 가면 코드번호 알면 코드번호 이렇게 쓰고 여기 131번이거든요. 코드번호 모르면 앞에서 공부한 대로 한글 두 자를 쳐요. 이렇게 선급 한글 두 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쳤어. 선급금이 있는 것을 고릅니다. 타자가 빠르시면 세 글자 쳐버리시고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를 넣는 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예, 거래처 입력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2번엔 입금인데요. 입금은 어느 상황이냐면 차변에 회계처리했는데 차변에 현금 대변에 계정과목일 때 사용합니다. 자, 지난달 외상매출금 3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되고요. 이를 입금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 구분해서 2번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계정과목란의 외상에서 외상매출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거죠. 이 거래처란에 가서 거래처를 고르고 거래처에 관해서 거래처를 고르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 충남상해다 그러면 충남이라고 쳐서 충남상해 고르고 그 다음에 조교 선택하고요. 뭐 이렇게 조교 밑에 거 이렇게 선택하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차변이잖아요. 선급금이 차변에다 금액을 입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엔터를 치면 거래가 완료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금 입력하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현금 대변에 보이죠? 그리고 밑에 전표 보시면 현금이 자동으로 찍혀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입금이다 그러면 2번에 입금을 선택하고 이렇게요. 그다음 외상매출금 현금이 아닌 계정을 넣는 거예요. 현금이 아닌 계정, 현금이 아닌 계정을 넣는 겁니다. 현금이 아닌 계정을 이렇게 넣으시는 겁니다. 입금일 때는 현금이 차변이니까 대변인이 외상매출금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죠. 현금을 넣지 않았는데 차변에 현금이 찍혀있고 잘 보시면 밑에 현금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출금 전표의 장점이 뭐냐? 입출금 전표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 현금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입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현금 입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입력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거래가 다음과 같을 때 출금 전표 쓰는 겁니다. 차변의 계정 과목, 대변의 현금. 자, 거래가 다음과 같을 때 입금 전표 씁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계정 과목. 이렇게요. 현금은 자동으로 입력됨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돼. 이 단어 자체가 현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출금, 입금. 그래서 현금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빨리 입력할 수 있음. 빨리 입력할 수 있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예, 그 300만원 이렇게 고치십시오. 예, 300만원, 300만원. 예, 여기 숫자가 좀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예.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이거 입금 전표를 상해야 되는 상황. 예. 그 다음에 3번, 차변과 대변은 뭐냐면 대체 전표 거래를 입력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자, 이론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전표에는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대체 전표는 어느 경우에 사용하냐? 입출금 거래가 아닐 때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또는
입출금 거래에 해당이 되나 입출금 전표로 처리하지 않는 거래일 때 사용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현금이 포함되지 않은 거래이거나 또는 현금 일부만 포함된 거래, 잔액 현금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대체 전표를 신부에서 사용하고요. 그걸 고려해서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대체 전표를 만든 겁니다. 대체 전표 자료는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합니다.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해요. 그래서 차변의 계정 과목, 대변의 계정 과목 이런 식으로 입력해 갑니다. 3월 1일자로 대표이사로부터 토지 300만원을 무상으로 수증받았다라고 그런다면 그 계정 과목이 차변의 토지, 대변의 자산 수증이거든요. 단가같이 입력하는 거죠. 3번과 4번을 입력한다면 3번 이렇게 되고요. 단가같이 토지 이렇게 넣어가고 예. 참고로 해당되는 칸에 있는 거, 이렇게 칸에 뭐 작업한 거 있잖아요. 이거 지우실 때는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스페이스바 엔터. 예, 백스페이스보다 빨라요. 스페이스바 엔터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대변에 넣고 싶은 계정 과목을 선택하시고 예. 대변이니까 대변란에다 금액을 쓰는 거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입력된 게 잘못됐다 고치고 싶다거나 한다면 해당되는 자리에 가서 직접 고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지워버리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개 지우고 싶을 때는 왼쪽에 체크하시고 상단에 빨간색 X 삭제 버튼 누르면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면 시험 보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체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요. 이 세 개 전표, 즉 출금, 입금, 그다음 대체 전표에 해당되는 3번 차변, 4번 대변 어떤 거 선택해서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분괘만 맞으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1, 2번에 해당되는 그 출금 전표하고 입금 전표 거래를 출금, 입금으로 입력하지 않고 차변, 대변으로 입력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입력 속도는 조금 느려요. 왜냐하면 두 번 입력해야 되니까 차변, 대변으로. 출금으로 하면 한 번에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입금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 출금하고 입금 전표 쓰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공부하는데 출금, 입금 이거 신경 쓰느라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하실 때는 무조건 차변, 대변으로 넣어요. 3번 차변, 4번 대변은 무조건 넣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시험 보실 때 분괘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입력하는 방법의 차이지 분괘는 다 똑같거든요. 입금 전표를 넣든 출금 전표를 넣든 대체 전표를 넣든 간에 결과는 똑같으므로 장부에는 이상이 없어요. 따라서 시험 볼 때는 장부 이상만 없으면 되는 것이므로 꼭 거래가 차변의 계정과목 대변의 현금일 때 출금 전표를 넣어야 되고 차변의 현금 대변의 계정과목일 때 꼭 입금 전표를 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죠. 입출금 전표하고 대체 전표가 있다고 그랬을 때 입출금 전표가 없으면 대체 전표도 다 기재할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하실 때 처음에 학습하실 때는 그 3번 차변 4번 대변 먼저 암기하는 차원으로 먼저 3, 4번으로 계속 연습하시다가 3, 4번 먼저 확실하게 내가 기억한다 그러면 1, 2번을 써보시는 거예요. 출금, 입금 이렇게. 그러시면 1, 2, 3, 4가 골고루 다 암기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설명 하나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자료를 입력하다 보면, 대차 차익이라는 게 생깁니다. 대차 차익. 예를 들어서, 1월 1일자로 차변에 토지하고 100만원 넣으면, 대변에 아직 입력을 안 했죠? 그러면 대변에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대차 차익이 생겨요. 대변에 100만 원을 넣어야 되는 건데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변의 금액이 차변의 금액보다 적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금액으로 나오고요. 반대로 차변의 금액이 대변의 금액보다 만약에 적다 입력을 했는데 그럼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입력이 끝난 상태에서는 차익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이 빨간색 차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하실 때 유의점을 조금 설명 드리면요. 비용의 계정 과목을 입력할 때 코드 번호가 여러 개 뜹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 유지비 넣으려고 그러면 차량 유지비 계정이 하나가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뜹니다. 비용을 치시면 그 비용의 계정 과목이 여러 개 뜨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을 특정 업종에서만 쓰지 않고 여러 업종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만들었거든요. 지금 번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500번대 있고 600번대 있고 700번대가 있어요. 그럼 800번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500번대는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는데 발생된 온가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공장 차에다 기름을 넣었다 그러면 이 522번 차량 유지비로 입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됩니다. 그럼 600번대는요, 건설 공사 중에 한 가지인 도급 공사하고 보관에 관련돼서 사용합니다. 시험에 해당되는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건설 회사가 아니거든요. 보관하는 회사도 아니고. 700번대는 이제 분양하는 건설 회사하고, 그다음 운송 회사가 사용하는 건데, 우리 회사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00번대하고 700번대는 사용하지 않아요. 800번대는 판매 관리 차원으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즉, 판관비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영업용 차량에 기름을 넣었다 그러면 822번으로 넣으셔야 되고요. 이 800번대로 넣은 거는 판매 관리비이기 때문에 보고서 중에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요. 그럼 시험하고 관계되는 번호는 회계 1급에서 500번대하고 800번대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용 드실 때 좀 유의하시고요. 예, 설명 여기 있고요. 그래서 지시사항의 다음과 같이 있어요. 일반전표 입력 거래 시험 문제에 맨 위에 이게 있습니다. 시험 시 일반전표 입력 유의사항이라고. 시험의 첫 번째, 적용 입력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을 밑에서 보고 계속 선택해서 입력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시험 보실 때 그 적용이 그다지 중요한 건 없습니다. 별로. 실무에서는 적용을 다 넣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적용을 보고 거래를 파악해야 되니까. 시험 볼 때는 적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단 적용 중에서 딱 한 가지는 넣도록 하고 있어요. 타계정 대체 거래. 타계정 대체는 어느 자산하고 관계되죠? 재고자산. 재고자산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거죠? 그건 넣어야 됩니다. 그걸 넣으셔야지 손익계산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입력하지 않으면 손익계산서가 틀려져요. 그래서 이건 꼭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요. 나머지 적용 입력을 안 하는 거는 거래 내용 확인만이 좀 안 되는 것 뿐이지 전체 거래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시험 시간을 고려해서 적용은 하나만 넣도록 하고 있어요. 이 적용 번호가 8번입니다. 외워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거래처 넣는 거 있는데요. 거래처는 원래 다 넣어야 됩니다. 거래처를 전부 다 넣어야지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가 되고 나중에 업무에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시험 보실 때는 그거 다 넣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채권 채무 계정에만 거래처를 넣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지시가 있을 때만 넣는 겁니다. 이 채권 채무는 지시가 없어도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예. 그 비용과 관계돼서 비용이 뭐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뜨고 있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예. 그 비용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개만 쓰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발생되는 비용이 경비하고 관계된다. 제조 경비하고 관계된다. 즉 제조원가와 관계된다. 그럼 500번대. 판매 관리비와 관계되는 거다. 그러면 800번대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하고자 하는 계정 과목은 시험지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사항에 맞춰서 거래자로 입력할 때 유의사항에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래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좌 자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 자산에 이제 중요한 것 좀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으면 현금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자기압수표 받거나 지급하면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만기 1년 이내짜리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 처리하고요.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거고, 단기매매증권 처분 시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게 비싸게 처분했을 때, 싸게 처분했을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장부금액보다 비싸게, 즉, 장부금액 초과해서 처분하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에서 차감하시고요. 만약에 장부금액 이하로 처분하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받으러 만기 전에 할인했을 때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받으러 상품제품 매출했을 때만 사용하는 거고, 상품제품 매출이 아닌 경우에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미수금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현금 부족 시에 원인이 불명하다면, 즉 원인이 확인이 안 된다면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하시되, 부족분은 차변, 네, 과잉분은 대변으로 각각 구분해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으로 먼저 처리하시고요. 부족분은 대손상각비나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입력할 때는 코드번호, 번호로 외우면 아주 빠릅니다. 그 번호가 단과 같으니까 많이 쓰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번호로 입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력 따지기 출제 유형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단기매매증권,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거래를 입력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회사는 주식회사 영준으로 해주시고요. 일반점 입력 메뉴를 실행하셔서 문제를 보고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주식회사 영진입니다. 일반점 입력을 누르고 1번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월에 거래가 여러 건이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월에 거래가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월 거래 쭉 나오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1월에 거래가 여러 건일 때는요, 일자리에다 일자를 넣지 않고 1월 선택하거나 여기다 1월 치시고요. 일자란에서 엔터를 쳐서 하단에다가 1을 입력해 가면서 자료를 넣으시는 게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치시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300만 원을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차변에 당좌예금,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겠죠? 당좌예금 통장으로 돈을 이체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는 거죠. 이 거래는 차변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당좌예금 치는 건데, 코드번호를 아직 외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글로 두 자를 치십시오. 당좌라고 치고 엔터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당좌예금을 선택하고요. 자, 거래처는 실무에서는 전부 다 입력하는 것인데, 시험 보실 때는 채권 채무에만 넣기로 했으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적용은 해당되는 거래를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기입하는 내용입니다. 실무에서는 선택을 하셔야지 장부를 보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셔야 되지만, 시험 보실 때는 재고자산의 타기정 대체 거래에 대해서만 입력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차변을 구분해서 골랐다면 차변란에다 금액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 자, 줄 바꿔서 다시 대변을 써야 되고요.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이므로
똑같은 자료를 넣고자 한다면 복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일일임으로 엔터를 쳐서 복사하시고, 여기서 또 한 번 엔터 치면 차변이 나오기 때문에요. 4번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 금액 쓰는 것 제하고는 엔터를 치시면 바로 위에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복사됩니다. 즉, 이 당좌예금 밑에서 엔터를 치시면 당좌예금이 그대로 복사되는 거죠. 당좌예금이 아니죠, 이번에는. 보통예금이므로 보통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게 됩니다. 차변에 한번 금액을 넣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구분해서 대변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차변에 그 금액이 그대로 찍힙니다. 해당되는 금액이 이상이 없으면 엔터를 치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는 저장 버튼이 따로 없기 때문에요. 엔터를 쳐서 줄이 바뀌면 자동 저장되는 겁니다. 따라서 엔터 쳐서 줄만 바뀌어 있다면 자동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므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 동작상해에서 온재료 300만 원어치를 매입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네, 시험 보실 때 이 자료를 보고 분계를 먼저 시험지에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하시는 게 훨씬 정확도가 높겠죠. 근데 분계가 잘 된다 그러면 보고 그대로 입력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분계가 잘 되는 거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있지 않고요. 잘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잠깐 분석을 해서 분계하는 연습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과목 확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정과목 확인을 해봤더니 그 차변에 쓸 온재료부터 나오죠. 온재료를 매입하면서 1단계 온재료 현금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거든요. 이게 당좌예금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개 전부 다 자산이죠. 재고자산, 당좌자산 이렇게. 그럼 2단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래 판요소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계정과목이 다 산출됐으면 거래 판요소를. 계정과목이 이제 나왔잖아요. 거래 판요소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온재료 자산의 증가 차변, 현금 자산의 감소 대변, 당좌예금 자산의 감소 대변이 되죠. 자,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 입력하는 방법은요. 차변에 계정과목 하나 나오고 대변에 현금 나왔다면 출금으로 입력하면 되는데, 차변에 계정과목 나오고 대변에 현금 당좌예금이라고 두 개가 나왔으므로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입력을 해보면, 자, 1월 2일 차변은 3번입니다. 그리고 온재료 온재 쓰고 온재료 선택하시고 엔터 쳐서 300만원 넣으실 때 3++ 플러스 누르면 동그라미 3개 나오는 거 아시죠? 3++ 그
다음에 같은 일이니까 엔터 쳐서 복사하고 대변에 현금. 현금의 코드 번호가 101번인데요. 현금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쭉 가셔서 대변에 300을 200으로 고치고 엔터 쳐서 엔터 계속 쳐서 넘어가죠. 대변도 복사되는 거니까 엔터 이렇게. 당좌예금. 학습할 때 당좌예금 한번 한글로 쳐서 넣은 적이 있다. 그럼 이게 코드 번호가 보입니다. 보이면 그 번호 보고 치세요. 그러다 보면 번호 외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완료됩니다. 거래처를 넣는 계정은 없어요. 채권 채무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거래처 넣는 계정 없고,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에 해당되는 재고자산 거래가 발생되고 있지 않으니까 적어도 입력하는 거 없습니다. 시험 보실 때 이렇게만 넣으시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계속 반복하시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수업을 진행해 나갈 때 이걸 일일이 설명할 수, 뭐 펜을 일일이 이렇게 써서 예, 하기가 좀 그러니까 말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력하는 방식을 통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 주식회사의 제품 100만원어치를 매출하고 대금은 성보 주식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제품 100만원어치를 매출한다 그러면 제품 매출입니다. 이게 수익 계정에 있어요. 영업 수익에 해당됩니다. 제품 매출 대변에 써야 됩니다. 수익의 발생.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처음에. 제가 말하면 써놓으십시오.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수익의 발생. 대변. 그 다음에 성보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타인 발행 당좌 수표입니다. 계정 과목 이름 현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분개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제품 매출이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제품 매출이니까 이 거래를 입력하고자 할 시에 입금 전표를 쓰시면 빨라요. 2번에 입금.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일 거니까 제품이라고 쓰시고요. 엔터를 쳐서 제품 두 개 쓰면은 제품이라는 계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품으로 자동으로 등록되니까 프로그램에서 제품 매 세자까지 써야 됩니다. 제품 매출 하고 100만원. 제품 매출이 대변이니까 대변에다 100만원 넣으시면 돼요. 입금하면 차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찍히니까 엔터를 쭉 70회 대변란에 금액을 넣으라고 넘어갑니다. 그때 100만원만 넣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거래 속도가 빠르잖아요. 한 줄에서 한 번밖에 입력을 안 했죠. 한 라인에 입력밖에 안 했는데 차변 대변으로 다 들어갔어요. 보시는 대로 차변 대변 들어간 거 알 수 있죠. 밑에 보니까 하단에. 예. 그런데 이 입금을 쓰려면 차변에 현금이고 대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와야 되니까 이걸 머리에다 생각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분개를 하려고 계정 과목과 거래의 8요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입력하는 것까지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골치가 아프다라고 그러세요. 많이 그러시면 이 거래를 이렇게 넣으세요. 차변에 현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넣으시라 이거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시험 보실 때 다 맞아요. 입금으로 하나, 차변 대변으로 하나. 입금이 더 빠르죠. 입금이 더 빠르니까 입금으로 넣는 것을 일단 권장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차변 대변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차변 대변 확실하게 기억을 해서 분개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분개가 잘 되면 입력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분개가 잘 안 되면 그게 문제죠. 분개가 잘 안 돼서 틀리게 입력하면 문제를 크게 초래하겠죠. 그래서 이게 입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연습을 하십시오. 학습을 할 때는 입출금 나올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시면 돼요. 일단 이거 두 개를 다 넣으면 안 되니까 삭제를 하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예금에서 5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이체하였으며 이때 보통예금에서 700원의 송금 수수료가 인출되었다. 네, 계정과목 보통예금, 정기예금, 수수료 비용입니다. 분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 예금은 돈이 나간 거 맞죠? 따라서 대변에 써야 되고 자산의 감소입니다. 정기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입니다. 수수료비용은 비용이죠? 비용의 발생, 차변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정기예금 수수료비용, 대변에 보통예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정기예금 넣기 해서 정기라고 쓰고 그 다음에 금액을 500만원 다시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써야 되는데 수수료 비용을 넣기 위해서 수수료 또는 수수 치시면 수수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떠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500번대 아니면 800번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랬었죠? 예.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됩니다. 이 수수료 비용이 판매 관리 목적으로 나간 수수료 비용이 맞으므로 831번을 골라야 됩니다. 831번 고르시고 그 수수료 비용 700원을 넣고 700원 자, 그 다음에 엔터 쳐서 4일 똑같으니까 복사하고 대변 4번 보통예금 보통예금 위에 103번 보이니까 103번을 넣으십시오. 그래서 500만 700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인출되게 되는 겁니다. 자, 5일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 1000만원짜리 해약해서 보통예금 통장에다 입금하였다. 네, 그 다음에 정기예금 통장에서 수입이자 30만원도 함께 입금됐다 라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정기예금 통장을 해약했으니까 정기예금 자산의 감소가 필요합니다. 자산의 감소 대변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차변 네, 수입이자 이자 받은 것이므로 이자 수익 수익의 발생 대변이 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정기예금, 대변에 이자 수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변부터 넣어보죠. 차변에 보통예금인데, 상단에 보통예금 입력되어 있으니까, 엔터를 쳐서 복사하시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1030만원이 입금된 거죠. 1030만원. 자, 엔터 쳐서 복사하고, 대변 4번. 정기예금이죠? 정기예금, 이게 코드번호 105번 보입니다. 보고 넣으시고요. 정기예금. 10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이자 수익 3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 종류 배울 때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런 거 생각나시죠? 지금 수익이 자산하고 같이 오고 있으니까 혼합거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 100주를 주당 5만원의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자, 그러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대변의 현금입니다. 따라서 출금으로 넣는 게 빨라요. 원래. 그래서 출금, 그 다음에 단기라고 써가지고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고요. 예,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107번이죠. 그 다음에 금액을 넣으시면 되죠. 100주 곱하기 5만원에서 500만원 이렇게 넣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대로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대변의 현금 이렇게 넣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습할 때 입금 출금 혼동되니까 차변 대변으로 입금 출금 도저히 좀 불편하다 그러면 차변 대변으로 계속 연습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시험 보실 때 이렇게 입력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입출금 전표를 쓰는 것을 권장하고 이렇게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 동영상 강좌에서는 입출금 전표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서해상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2만원에 매입하고 매입시 수수료 2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매입시 수수료에다 중요 표시합니다. 당사는 금융업이 아님 이렇게 되어있죠.
당사가 금융업이 아닐 경우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에 발생되는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에 있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되 영업의 비용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괘는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차변의 수수료 비용, 대변의 현금입니다. 첫 번째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200만원. 차변의 수수료 비용인데, 수수료 치시고 영업의 비용 꼭 골라야 되죠. 맨 밑에 겁니다. 984번. 프로그램에서 900번대가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입니다. 비금융업은, 우리 회사는 이제 금융회사가 아니에요. 증권회사가 아닙니다. 비금융업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죠. 하지만 금융업은 이 주식이라는 게 자기네 상품이니까 판관비 처리합니다. 800번대로. 시험 볼 때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취득했을 때 수수료 비용이 발생된다 그러면 무조건 영업의 비용 처리하셔야 되고, 그게 바로 984번입니다. 수수료 2만원, 대변의 현금, 그래서 20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에 대하여 현금 배당 4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러니까 배당에 대해서요. 현금 배당은 회계 처리하고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번 문제 보시면 주식 배당 받은 거 있죠? 따라서 9번은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8번만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럼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이죠? 배당이라고 쳐갖고 배당금 수익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배당금 수익이 코드번호가 903번입니다. 그 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에 대하여 이자 1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보통예금이고 이자는 이자 수익입니다. 보통예금은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이고 이자 수익은 수익의 발생이니까 대변이 되겠죠. 그래서 11자에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이자 수익 10만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